안녕하세요, 채채퐁입니다. 드르드르트. 겁 없이 겨울 백패킹하러 선재랑이 왔습니다. 초보 주제. 이번이 세 번째 백패킹인데 설산에서 백패킹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평창까지 날아왔습니다. 예. 지금 벌써 3시여가지고 얼른 준비해서 올라가 볼게요. 예. 그리고 오늘은 눈 속을 걸어야 돼서 이것도 요 체인 오늘 꼭 차고 가야 됩니다. 예. 이거 맞나? 또. 이게 맞나? 된 것 같아요. 예. 휴게소에서 이것도 샀어요. 예. 따뜻해. 겨울 산행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열정, 열정, 열정. Let's go. 너무 멋있어.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았나 몰라. 약간 가파른 언덕 정도인데 짐도 있고 겨울이라 껴입어서 둔하고 원래도 둔하고 올라가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네요. 예. 선배님들이 지나가셨던 흔적을 따라 가봅니다. 야! 너무 현실감 없는 곳이에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약간 몽롱해지네. 예. 선재랑 정상은 풍력발전소가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분대요. 막 사건 사고들도 많고 한가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는 정상에서 바람을 직방으로 맞으면서 백패킹을 하기엔 좀 위험한 것 같고, 소나무 숲속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정상 좀 못 가서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우와. 엘사? 해가 지고 있어서. 아, 이멀전시요, 이멀전시. 아이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kay, bye. 오늘 배낭 무게는 대략 15에서 16kg 정도 되고요. 가방을 바꿨습니다. 용량이 좀 많으면서 경량인 걸로 구매를 했고. Oh, so beautiful. Oh my gosh. Oh my gosh. 아, 내가 해가지고 있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주 이번에 백패킹 간다고 또 돈을. 아휴, 징그러 죽겠어. 동계는 기능도 좋고 가벼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용품이 비싸더라고요. 백패킹 용품이. 아휴,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돈 쓴 게 후회가 하나도 안 돼. 아휴, 처음에 편한 걸 추구하니라고 차박을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온몸으로 부딪히는 백패킹까지 와버렸습니다. 에? 요새는 이 백패킹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가슴이 짜릿합니다.
백패킹 매력 있어? 에이. 이제 대략 3km 선배님들이 터주시는 길로 가보자. 꼬불탕.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길을 잘 만들어 놔주셨기 때문에 초보는 쉽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손목 꺾일 뻔했어. 잠깐 쉬어야겠어. 엉덩이 시려워. 인터넷이 안 돼요. 이멀전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못 일어나겠는데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다. 어떻게? 나 못 일어나. 어머나, 못 일어나. 어머, 여기 거의 한 등반. 2km 좀 안 남은 걸로 나오는데 배도 고프고 체력도 좀 떨어졌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배는 저거고 배고파. 가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노을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죠? 기가 막혀. 붉은 노을처럼 난 너에서 해 나. 도착할 때 도착하지 않네. 너. 이 길인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들 만들어 놓으신 길이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기로 가야겠어요. 길이 없네. 누가 여기서 캠핑을 했구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와. 그래도 정상은 찍어봐야지 해서 지금 한가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 우슈. 진짜 뭐에 홀린 듯 올라가는데 선배님들의 발자국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올라왔어요. 아니 그런데 어머나 미쳐. 계십니다. 우와, 대박.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어메. 일몰 넉넉히 구경했고 저기서
백패킹을 하면 좋은데, 텐트를 치면 좋은데, 저는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이 아니어서 삽이랑 이런 것도 모종삽밖에 없거든요. 크고 가벼운 삽들을 들고 다니시는데 보시면 눈이 꽤 많이 박혀가지고 저는 제설 작업을 할 수 없는 백패킹 어린이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왔지만 조금 내려가서 아까 받았던 다른 선배님들이 묵었던 자리에서 하룻밤 묵어보려고 합니다. 예, 아쉽긴 한데, 진짜 아쉽긴 한데, 아, 저기에 쌓인 눈을 보니까 어디 비벼볼 수도 없어요. 내려가면서도 노을이 그냥 선물이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 아까 제가 봐둔 곳인데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늘 하룻밤 묵겠습니다. 어떤 선배님인지 참 아늑한 털입니다. 예. 이거는 붓띠라고 합니다. 아라띠 붓띠 가버리라. 엄마를 가르친 걸까? 죽겠네. 아니 아까 등산할 때는 몰랐었는데 여깄다. 발 깨져. 텐트 치면서 많이 안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발이 금방 시리네요. 네. 아, 나 콧물 나. 이래서 겨울 백패킹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존이야, 생존. 오늘 텐트가 이상하게 쳐졌는데 여기가 가게 안 살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세팅부터 하고. 터지는 거 아니야?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R밸류가 높은 패드, 이게 뭐야? 매트를 하나 또 구매했어요. 아유, 일단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옷을 싹 갈아입고 올게요. 어우, 추워. 지금 추우니까 각종 전자기기들이 다 꺼지고 있어요. 나도 꺼지면 안 되는데. 손이 좀 시린 거 말고는 지금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우모 바지, 구티, 우모 복, 그리고 두꺼운 패딩까지 입으니까 좀 나아요. 예. 지금 인터넷에 뜬 기온은 마이너스 3도인데 제가 요 조그만한 온도계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0도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선물 받았어요. 무겁다고 테이블이랑 두고 오니까 경량으로 제 아는 동생이 사줬어요. 연수야 고맙다. 이렇게 오케이. 네. 네, 진짜 겨울에 백패킹 하시는 선배님들 진짜 존경스러워. 정말 내가 지금 와보니까 이게 확 와닿네 세상에. 지금 이성의 끈을 놓을 정도로 배가 너무 고파요. 처음 먹어보는 라면의 밥 짬뽕 맛을 갖고 왔습니다. 라면이다. 대박.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머. 눈이 얼어서 안 먹게 없었다.
이따 간식이나 먹어야겠어요. 모두 알맹이. 이거 엄청 물캉물캉한 젤리거든요? 엄청 쫀쫀해요. 이제 백패킹 세 번째인데 제일 경사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제일 긴 코스였어요. 총 5.8km? 5.9km? 경사가 없다 그래서 쉬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코스가 길고 그러니까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정상에서 세상에 노을이 얼마나 멋있어. 에휴. 이 기세를 몰아서 여기다가 어 뭐야? 나 지금 저 위에가 보여가지고 똥꼬인 줄 알았어. 똥꼬? 내가 혹시 얼어 죽더군. 평창에 있다라는 걸 알아줘. 야 근데 너무 심했죠. 아 그냥 차박을 하지 왜 이걸 했어. 아 이게 재밌어. 아 왜 나는 추운 데서 못 자겠더라. 혼자 백패킹을 하면 가족들에게 꼭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 라면 냄새 너무 맛있어. 너무 추워. 너무 배고파. 아! 잘 먹겠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겠다. 오이시. 너무 맛있어. 고생한 만큼 너무 맛있어. 나 김치 있는데. 아유. 아 밖에 제가 이래서 평창을 좋아해요. 별이 진짜 아. 제가 진짜 경험이 없긴 한가 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온도는, 기온은 마이너스 5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온도계는 마이너스 15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체감 온도. 아휴. 그중 하나는 전자기기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백패킹 어린이에게 동계 백패킹은 너무 어렵네요. 에이.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옷을 다 입은 채로 침낭 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했어요. 침낭 안은. 에이. 저의 바람은 내일 아침에를 보는 건데 볼 수 있겠죠. 에이. 이렇게 추운데 막 저거 뭐야 막 눈으로 이렇게 이글루처럼 만들고 어? 막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들 보시면 진짜 대단해요. 저는 오늘 더더욱 그걸 느꼈습니다. 응.
자꾸 잠이 쏟아져요. 이게 추워서 그런 건지.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예. 내일 제발 만나요. 지금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생각보다 잘 잤어요. 따뜻하게. 예. 침낭은 따뜻해서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직 해가 안 떠서, 해가 떠도 오늘 기온이 많이 안 오르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일출 보러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해가 뜨기 전에 철수를 다 하는데, 등산로에서 좀 벗어난 곳이어가지고 오늘은 해가 뜬 다음에 철수를 좀 하겠습니다. 좀만 더 누워있다가 철수해야겠어요. 아, 보통 아니야. 한파야 완전. 꺄! 날이 밝았습니다. 아, 진짜 근데 몇 번 코가 시려워서 깬 거 말고는 잘 잤어요, 진짜로. 마이너스 15도. 아니, 제가 어제 출발하기 전에는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도라 그래서, 아, 이거 비벼볼만 하겠다 했는데, 아, 마이너스 15도를 만날 줄이야. 일단 정리하기 전에 약과 하나 먹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씨, 어떡하지? 얼었어. 얼었어요. 맛있어. 근데 이번 백패킹은 좀 확실히 무서웠어요. 풍경도 좋고 다 좋았는데, 아차하면 주님 곁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무섭긴 했어요. 예. 준비 단단히들 하고 오셔라. 어제는 잘 못 봤는데 여기 머물렀던 선배님이 그려놨던 그림인가 봐요. 어제는 몰랐는데 정리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텐트 밑에 지금 보니까 약간 음식물 흔적들이 있는데, 선배님 이거 좀 아쉽다. 예. 제가 좀 눈으로라도 좀 덮어놓고 갈게요. 예. 아니요, 어제 바람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응.
자전거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와우. 아.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 네. 어구.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쪽으로 안 가세요? 아, 저는 일로, 아, 이쪽인가? 여기는 목장.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길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오시지? 진짜 대단하시다. 맞죠, 맞죠. 여기도 맞죠, 맞죠. 아저씨가 알려주신 길로 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막 올라왔더니 어느 길인지도 모르겠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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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고프면서도 지금 배가 좀 아픈데 서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뭐 먹지? 아, 너무 배고파. 그냥 막국수를 먹을까? 평창까지 왔으니까. 아니면 뜨끈한 국밥, 국물 요리를 먹을까? 너무 고민되네요. 오늘 이제 여기 내려가면 집에 도착하고 나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무리해서 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이제 금방 봄이 될 것 같고 눈도 금방 녹아내릴 것 같고 피곤해서 갔다 온 걸 후회하냐 여길 안 갔다 온 걸 후회하냐 어떤 게 더 큰 후회로 남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기를 안 와보는 게 더 후회에 남을 것 같았어요. 예. 무리해서 오긴 했는데 잠도 정말 잘 잤고 다시 한번 겨울 백패킹은 정말 준비가 중요하구나를 또 느꼈고 예. 어제 그 추운 와중에 먹었던 라면밥도 너무 맛있었고 도착! 아 정말 사실 좀 힘들긴 했는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설경을. 아, 이걸 왜 좀 더 젊을 때 안 했을까?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바로 떠나십시오, 모두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